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업파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요, 자카르타에서 제일 크다는 마트 왔어요. 마트 왔는데 왜 왔냐면 음식 테스트를 하려고 장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프로덕트 제품들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입에 넣고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맛보이게 하려고 지금 현재 왔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카르타 현지 마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기대되네요. 또 현지 마트는. 오, 이게 뭐죠? 오, 이 나라 전통 빵인가봐요. 아. 가르소. 가르소 같은데. 그쵸? 오. 현지 빵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15년 전에 정도의 문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보시면 여기는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푸드코트 같은 거네요. 아, 이렇게 해서 이들의 식문화를 지금 볼 수 있네요. 아, 이게 전통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로컬에서 파는 현지식 밥인가 봐요. 이제 저도 여기 출장 와서 현지 음식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아, 우리나라의 떡처럼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와, 아, 이렇게 삼끼용으로 먹을 수 있나 봐요. 오, 이 나라의 디저트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 가격이 저기 보면 일반 케이크가 31,000 루피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공짜 하나 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3,100원인 거예요, 여러분. 3,100원. 우리나라보다 이쪽 로컬 쪽은, 마트 쪽은 좀 더 싼 것 같아요. 몰은 더 비싸더라고요. 몰은 한국 가격 물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거보다 한 20, 30% 정도 좀 더 싼 것 같습니다. 오. 제가 현지 베이커리에 관심 많거든요. 머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2,200원, 우리나라는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조금 더 싼 가격이네요. 수준이 그렇게 베이커리는 현저하게 막 떨어지진 않고요. 크로플 같은 게 있고, 저게 지금 한국에서 온 것 같아요. 크로아상 반죽 상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빵들이 눅눅하더라고요. 이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이 나 영상 찍는다고 어디 가버렸어. 이 나라는 이렇게 수제 허니 꿀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꿀이 정말 진하고, 뭐 우리나라는 가짜 꿀도 많잖아요. 진짜로 이 나라 오면 꿀 같은 거는, 몸에 좋은 이런 꿀 같은 거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마트 봐보세요. 진짜 크죠? 아, 일반 공장 빵 같은 건데, 이 나라, 이게 일본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기술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인도네시아가, 저도 몰랐는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문화를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있고, 차도 일본 차가 거의 한 80-90%? 그 다음에 나머지 외제차 정도? 한국 이제 제품들도 쭈뼛쭈뼛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코너를 보면 재팬, 그 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중국은 여기서 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중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나라가. 우리 표라이 장난감이다. 장난감 여러분 잘 돼 있네요. 확실히 이 나라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장난감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아들의 선물은 뒤로 하고, 일단 일하러 왔으니까.
아, 이쪽은 음력 코너군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90% 정도 되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데요. 대박이죠. 이 나라는 이렇게 PC로 만든 튀긴 거, 그 우리나라도 막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이런 새우칩, 아유새우칩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초밥이 되게 잘 돼 있다. 와, 잘 돼 있다. 역시 일본 문화가 느껴지네요. 여러분 여기 과일, 얘 뭐지? 고구마구나. 대박 사건. 어쩔까. 고구마 하이브레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렌지죠? 오 파파야. I love 파파야. 나 파파야 너무 맛있어. 파파야 너무 좋아. 아 인도네시아 망고스틴이 맛있다더라고요. 동남아 오시면 망고스틴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와 아따매 진예쁘네 과일. 와 보세요 여러분. 되게 다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여러분 2억 8천 명이래요. 자카르타는 천만 명이 넘고요. 근데 자카르타 천만 명이 수준이 잠실? 강남 수준은 된다고 하네요. 쇼핑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쁜 꽃이 이렇게 있네요. 와 예쁘다. 이 나라는 꽃을 진짜 좋아하네 여러분. 자 이제 막 나가는 길에 오 이 파이 괜찮은데? 전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얻어요 여러분. 이 파이가 보시면 위에는 파이지가 있고 아래에만 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보이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 소가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크리에이티브는 없다. 잡스가 한 말입니다. 잡스가 아이폰을 지가 세상에 없는 거를 낸 게 아니에요. 기존에 다 있던 것을 연결한 힘이었죠. 자 여러분 자카르타 마트 쇼핑을 끝내고요. 저는 다음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들 좋아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라 꽃 진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와, 전 꽃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 거 처음 봤어요. 와, 꽃에 진짜 진심인 나라. 꼭 자카르타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